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정장선 평택시장이 국무총리 주재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평택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를 했죠. 자, 그래서 정장선 평택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장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간 겁니까? 예, 그 제4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정부 국무총리께서 주관하는 그 정부 종합대책회의입니다. 예. 여기에서 평택의 그 미세먼지 추진 정책 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 그러니까 저희는 그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 종합 대책을 그 설명드리고 향후 저희 계획 그리고 또 건의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제 평택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네. 2018년 7월부터 수립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얻은 효과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 거죠? 예, 저희 평택은 그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청도가 일반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주변에 그 충청남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이렇게 절반이 몰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산단 그리고 평택에는 이제 평택항이 있고요. 그렇죠. 또 주변 에너지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이 이제 서풍을 타고 충청도나 경기 남부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 제가 시장되고 나서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하늘 평택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 요로에 다 평택 어려운 상황들을 다 설명을 했고요. 그 정부 계획에 평택 그 어려운 상황들을 좀 반영하시도록 해서 그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택항 주변의 에너지 시설 또 평택항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연료를 바꾸는 작업들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고 그 결과를 보면은 평택에는 5개 국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월까지 그 1년 저 9월까지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한 32~33% 감축된 것으로 봐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감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작년 동기간 대비 32%의 미세먼지 감축률을 이뤄내셨다고. 네네네. 예, 일단 뭐 고생하셨는데 그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네. 네. 그 작년 2019년도에 네. 그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그 근원적으로 네. 제거하기 위해서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좀 큰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도 그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네, 당연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은 좀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시내 통과하는 그 노후 지금 5년 이상 된 노후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노후 예. 차량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기 폐차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수소차나 전기차도 경기도 제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수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평택 지역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건설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수송 분야에 대한 대책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차량에 대한 폐차 내지는 차량 통행 금지 또 그리고 그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에서 평택이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가장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아, 평택 씨가 가장 많나 봐요.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예, 올해,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 내년에도 그렇게, 뭐,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된 것을 보면 서부 발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예.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기름을 그동안 떼는 발전소 부분이 있었는데 네. 원래 24년도에 이것을 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요. 예. 예를 들어서 중유를 뗄 경우 미세먼지가 100이 나온다고 하면은 석탄이 75고 가스가 14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가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당겨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 아, 어려운 상황 그래요? 이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 평택항에 들어오는 선박들, 대형 선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까지는 방가시 3.5라는 그 아주 지금 질이 안 좋은 그 연료를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네. 근데 흔히 말해서 큰 크루즈선 하나가 들어올 경우 거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일반 승용차 50만 대 분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아, 그래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를 좀 이렇게 배출하는데 예. 평택시는 그 정부에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가시유 3.5를 방가시 0.1로 전부 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수준의 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폭 감축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속도도 여기 평택시에 들어오는 배들은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부분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저 정장선 시장님하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네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예. 일단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시장님. 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들이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 환경 아카데미를 개설을 했고요. 그 네. 다음에 대대적으로 녹지 계획을 수립해서 나무 심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줄이는 것은 정부나 또시 당국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청정 지역의 모범 답안이 될수 있도록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